아, 여기도 왕대 달죠? 여기 왕대 달아놨죠? 이런 거는 왕대가 좋은 겁니다. 좀 충실하게 이렇게 탄탄한 왕대. 이거는 그냥, 예, 이거 하나만 놔두고 이런 왕대 띄어내고요. 이거는 분봉을 그대로 시키면 됩니다. 이 자연왕대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여왕이 분봉통으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왕부입니다. 예,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오고, 예, 오늘도 비가 아침까지 왔습니다. 예, 어제부터 저희가 예, 분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봉군인데, 분봉군 지금 한 60통을 지금 분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통이 원래, 이게 원통입니다. 이 비피하고 스티로폴통이. 원통이 원래 이 위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었는데, 어제부터 분봉을 해서 전부 왕대를 갖다가 다 집어 넣었습니다. 왕대 집어 넣고, 원통은 밑으로 내려오고, 분봉 띈, 예, 봉판 한 장하고 먹이장 한 장하고 분봉 띈 분봉통을 위에다 다 놔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봉이 여기서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외역봉이 돌아가서 저기에 예, 벌이 부족함이 없이 예, 분봉이 잘 되고 예, 100% 분봉이 됩니다. 그리고 분봉은 4월 5월 달에 저희는 다 합니다. 4월 5월 달까지 늦어도 6월 초까지 분봉을 다 합니다. 해서 다시 올해 기를 벌을 다 분봉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일찍부터 분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집 다 띄고요. 예, 숯벌집도 예, 어느 정도 띄고 너무 많은 건 띄고 어느 정도 놔둬야 됩니다. 분봉군이기 때문에 숯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채밀군이 아니고 분봉군이라서 전부 이렇게 예, 다 띄어내고 숯벌집도 어느 조절해서 띄어내고 지금 이 통을 오늘 분봉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7장, 8장 다 그럴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근데 개상을 올렸다가 다시 전부 해체해서 분봉을 했고 개상은 뭐 임시로 올렸던 것이고 지금 분봉군을 통을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멍하기 전에 준비를 미리 세팅을 분봉통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격리판을 예, 격리판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하시 이렇게 해서 갖다 끼우시고 그 다음에 비닐 개포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청개포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분봉을 넣고 나면 군사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본덕계 긴 걸 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립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분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봉하고 아직 요즘엔 덜한데 날씨 뜨거울 때는 꼭 잊어먹지 말고 이 소문을 열어놓고 시작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 소문을 안 열어놓고 시작해가지고 벌 한 서너 통, 예, 지금은 괜찮은데 7, 8월에는 더워서 예, 이렇게 달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삼켜가지고 다 죽입니다. 분봉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꼭 잊어먹지 말고요. 요즘 날씨는 좀 덜하긴 한데 요즘 날씨도 지금 엊그제 뭐 30도 영상 30도까지 올라갔죠. 자, 이렇게 놓고 분봉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통에서 두 통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장벌 같아요. 8장벌 한번 보겠습니다. 8장벌 같으면요 두 통을 떼어내야 됩니다. 저희는 분봉을 하고도 여기에 본통에 항상 4장 이상 놔둡니다. 4장. 8장 맞죠? 2, 4, 6, 8. 예. 4장 이상 여기다가 항상 놔둡니다. 그래야 원통의 벌이 잘 불어납니다. 혹시라도 지금은 거의 분봉이 100% 됩니다. 혹시라도 분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합쳤다가 다시 띄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되도록 놔뒀다가는 뭐 그거 두 번, 세 번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냥 저희는 가차없이 여기다 합칩니다. 예, 어차피 합봉도 하기 때문에 예, 군사가 적은 벌통에는 합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차없이 합봉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요것도 지금 보면은 8장인데 요 뒤에까지 벌이 넘쳐요.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두 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통. 자, 이렇게 두 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봉할 때는 왕대를 외부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왕대를 외부에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판 한 장, 먹잇장 한 장을 띄는데요, 왕을 골라내고요, 완전 익은 봉판, 완전히 익은 봉판을 넣습니다. 예. 그리고 변성 왕대를 유도할 적에는 7일 이내에, 예, 근래에, 예, 알짱이나 충짱, 예, 알이나 7일 이내에 봉판을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번데기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걸 갖다 넣으면 좋습니다. 그 바로 그거를 망이 없으면 얘네들이 저 왕대를 달아서 바로 여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내금을 하면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이입니다.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먹이. 먹이가 없으면은 가차없이 저희는 이런 고체 사료, 예, 이걸 하면은 도봉도 안 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먹이 없으면은 가차없이 고체 사료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그리고 분봉통을 띄다가 보면은 왕대를 달아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왕대 달죠. 완전히 이거 왕대가 있으면은 저희는 바로 이런 거는 띄어내고요. 예, 왕대 하나만 두고 왕대가 있으면 바로 그걸 인공, 예, 자연 왕대로 분봉을 시킵니다. 이거는, 예,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떼내겠습니다. 그리고 왕대 이렇게 질라르는 거, 이런 거 하고 잘 보고 다 띄어내고요. 그러면서 여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먹이도 이렇게 있는지, 먹이가 잘 있죠, 이렇게. 요 밑에 잘 봐야 됩니다. 밑에 여기. 밑에 전부 여기 지금 돌 지어놨어요. 왕대를 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 여기도 왕대 달죠? 여기 왕대 달아놨죠? 이런 거는 왕대가 좋은 겁니다. 좀 충실하게 이렇게 탄탄한 왕대, 이거는 그냥, 예, 이거 하나만 놔두고 이런 왕대 띄어내고요. 이거는 분봉을 그대로 시키면 됩니다. 이 자연왕대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왕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여왕이 분봉통으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기도 왕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예, 여기 익은 왕대가 하나 있고, 여기도 익은 왕대가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제가 하고요. 숯불집은 어느 정도 두고요, 군데군데 두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거 이렇게 긁어 놓으면 됩니다. 네, 숯불이 있어야, 예, 분봉률이 좋고 잘 됩니다. 예, 요거 요 끝에 요거 하나 두고 요걸 떼어내겠습니다. 요거 왕대를 떼어내고요. 여기도 왕대 비슷한 거, 자, 준비하는 거 떼어내고, 여기 왕대가 있죠. 요거를 놔두겠습니다. 요 안에 게 좋습니다. 요거는, 예, 요렇게 해서, 여기 왕이 없죠? 벌이, 나중에 왕 찾으면은 벌이 좀 적으니까, 한 장을 유봉들을 좀 이쪽에 털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자연 왕대 분봉입니다. 왕이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밥장을, 먹이장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또, 예, 자연왕대 또 달아놨네요. 이것도 또 한 통 또 띄겠습니다.
요항이 가는지 잘 보고요. 요항을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분봉통은 요항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왕대 잘 보고요. 요왕, 요왕을 찾아야 됩니다. 요왕, 요왕이 안 보일 때는 한 30분을 찾아도 요왕이 안 보여요. 예, 여기 봐. 요만큼 봉판 해놓고 여기다 지금 먹이 다 채워놨죠. 이런 거는 먹이장으로 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유봉들도 많고요. 요왕은 안 보이죠? 요왕이 안 보이면은 봉통으로 먹이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세 바퀴를 찾아봐도 요왕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아까 저 두 장은 봉판에는 작봉이 좀 괜찮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벌이 작봉도 별로 안 좋고 이 8장 정도 내가 이제 이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지우로 진짜 너무 넘치고 철철 넘치고 이게 벌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분봉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봉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여기에 유봉들만 거의 많이 태어난 유봉들만 많이 있고 역봉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보면은 이 분봉통에서 지금 본지 일주일 됐기 때문에 이 벌들이 여왕이 지금 군사를 일부 데리고 분봉을 우리 못 본 사이에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자연왕대가 서너 개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왕이 데리고 나갔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세 번을 바퀴를 찾아봐도 여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분봉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거를 따로 요 세 통을 띄워놓은 거 두 통하고 요거는 어차피 왕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세 통을 기록을 했다가 벌통 뚜껑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요거를 분봉을 하겠습니다. 한 통 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공장 주변에 찾아보고 없으면은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거. 그저께도 한 통 나갔거든요. 근데 그저께도 한 통이 나갔는데 급해서 내가 볼일 보고 와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금방 나간 걸 보고 매달린 걸 보고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두세 시간 만에 다른 데로 어디 도망갔어요. 이 벌들이. 그래서 잡아넣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또 해마다 한두 통은 놓치긴 하는데 올해는 초장사부터 이렇게 벌들이 분봉이 나오면 놓치네요.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요왕이 없는 거 보면 없어요. 다 찾아봐도 없고 전부 유봉들만 있어요. 지금 여기 외역봉이 없어요. 아직까지 요거 한 장은 여기다 끼워 놓겠습니다. 네, 끼워 놓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분하고 세 통 다요. 요거 별도로 표시해서 제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들어가보요. 자. 요거는 이따 오후에나 내일이나 다시 한번 여왕을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고 그때 최종 판단할 겁니다. 중이네요. 자, 이렇게 닫아놓고 여왕 없습니다.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여왕 못 찾은 거는 표시를 해서 이 통을, 본통을 옮기겠습니다. 이쪽 앞으로 옮겨놓고요. 아, 공장 청소해야 되겠다, 청소. 자, 이것도
군봉통도 여기다 놓고요. 별도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람 봅니다. 뭉할 때 이게 바람이 불면 아주 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 이것도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요. 얘도 여기다가 이따가 오해 보고 한번 점검하고 요거는 두 개는 왕대를 안 집어넣어도 되겠죠. 예, 인공왕대 안 집어넣어도 되니까 쟤를 보고 왕대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없으면. 이따가 오해 보고 여기에 여왕이 만약에 이 두 통에 여왕이 있다 그러면요 여왕을 그대로 잡아다 저 통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같은 통이니까. 거의 여왕이 거의 100%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얘들이 분봉이 한 통 난 거예요. 분봉이 난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여왕은 못 찾았지만, 자, 분봉 두 통 하고, 네, 이렇게 선별하는 거를 한번, 분봉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